네, 안녕하십니까. 가을우주입니다. 오늘은 가을우주 5분할 운동 루틴 첫 번째 시간 하체 운동입니다. 하체 운동. 저는 작년까지만 해도 하체 운동을 정말 싫어했습니다. 저는 다리 운동을 안 해도 되는 이유를 열심히 찾아다녔고 운동을 해봤자 레그프레스 3세트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다가 하체 운동의 중요성을 깨닫고 제대로 해보자는 생각으로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하기 싫던 스쿼트도 이제는 너무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다리가 많이 굵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 다리를 굵게 만들어주는데 정말 큰 도움을 준 하체 운동 세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운동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쿼트입니다. 항상 저는 스쿼트를 메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깊이 앉아서 근육을 많이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조금 천천히 동작하려고 노력합니다. 원래는 조금 스피드를 빠르게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빠르게 하면 저는 다리로 무게가 실리지 않고 허리나 무릎으로 무게가 많이 실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아직 무게에 대한 컨트롤 능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내려가면서 다리에 무게를 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기 전 배에 호흡을 가득 들이마셔서 복압, 코어를 잡고 내려갑니다. 이 코어를 잡는 행동을 통해 더 안정적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스쿼트를 할 때 이번이 마지막 세트다라고 생각하며 운동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라 생각하며 더 집중하려고 하고 움직임을 체크하며 근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트 수를 길게 하는 것보다는 최대한 세트 수를 적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만큼 무거운 무게를 들려고 노력하고 그 중량을 다리 근육에 잘 실어보려고 도전합니다. 횟수는 2에서 5회를 반복하고 세트 수는 6에서 10세트를 진행합니다. 오늘은 8세트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스미스 머신 스쿼트입니다. 첫 종목인 스쿼트와 같은 운동입니다. 프리웨이트로 계속 할 수도 있지만 8세트나 이미 진행한 상황이라 코어, 호흡을 잡는 게 많이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는 스미스 머신의 도움을 얻어서 더 안전하게, 다치지 않게 고중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식은 똑같이 진행했습니다. 4세트를 진행하였고 횟수, 중량은 동일하게 설정하였습니다. 최대한 깊게 앉으려고 했고 잘 잡히지 않는 코어를 꽉 잡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스미스 머신에서 주의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스미스 머신은 어떻게든 밀어도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편한 쪽으로 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리웨이트를 할 때보다 더 양쪽의 힘을 골고루 사용하려고 신경 쓰면서 운동합니다. 제가 오른쪽으로 쏠리면서 미는 경험을 많이 해서 저도 많이 주의해서 운동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레그프레스입니다. 남아있는 힘을 레그프레스로 마무리하는 편입니다. 레그프레스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저는 그중 풀 가동 범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근육에 더 큰 자극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원래 가동 범위를 짧게 하고 횟수를 많이 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하고 나면 하체가 운동되는 것 같지는 않고 무릎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레그프레스도 풀 가동 범위로 해볼까 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서 정말 다리에 불이 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스쿼트와 마찬가지로 복압을 잡고 최대한 남은 집중력을 다 쏟아낸다는 생각으로 레그프레스를 진행합니다. 중량도 보시면 엄청 무겁게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풀 가동 범위로 하면 정말 무겁고 정말 큰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상 복압을 확실하게 잡아두고 천천히 무게를 잡으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방법을 진행하신다면 우선 가벼운 무게로 풀 가동 범위에 대해 도전해 보시면서 조금씩 무게를 높여 보시기 바랍니다. 이 레그프레스는 5세트를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에 카프레이즈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요. 2주 만에 하체 운동이라 그런지 종아리에 쥐가 나서 중간에 운동을 멈췄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하체 운동을 총 17세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현재 레그 익스텐션, 레그 컬과 같은 운동은 일절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이즈를 키우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그런 운동을 하지 않는데 다리가 점점 갈라지고 있습니다.
고중량을 다리에 전달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조금 도움이 되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체 운동을 정말 싫어했던 저였지만 다리가 굵어지는 하체 운동들에 집중하면서 사이즈가 커지는 다리를 보며 동기부여를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안전하게 집중하면서 운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많이 부족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부상 없이 득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